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일 날짜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현재 시간이 오후 9시 37분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약속드렸던 6월 2차 정실정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사안과 3개 나온다는 거 또 예상하고 예고하고 예언드립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3, 4 천기가의 채널 구독, 천기가의 알람 설정.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로 치시면 화면 창으로 이미지가 나오고요. 청기노인 정실정 클릭하면 제가 이미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이미 지금 120분이 글을 보셨네요. 자, The Stock Market Schedule for the Second Week of June in 2021.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물에서 빠진 자, 물을 헤치고 나와야 하며, 주식에서 망가진 자, 주식으로 일어서자, 이런 컨셉이에요. 자, 정실정주에 대한 정의, 어떻게 하는가 방법, 글 읽어보시고요. 검은색 이미지와 노란색 이미지 두 개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 보시될 그 정치주, 윤석열이가 일단 저 그렇죠. 뭐, 주식, 방송 유튜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한번 정치 이야기 하거든요. 자, 정치라는 게 참 이 재미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30, 40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50대는 사업, 60대 이후에는 재미난 것이 바로 뭐냐면 정치라고 그래요. 자, 윤석열이가 머리가 참 잘 쓰는 친구 같아요. 그죠? 이 박근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밑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와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은 대선 주자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2030 열풍 이준석이가 뛰어나오니까 갑자기 현충원에 헌화까지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식적 출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윤석열 주고 체킹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움직인 정책주가 일자리 관련주, 위즈코프와 IB 김영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로 이동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좀 봐야 됩니다. 뉴스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가방 컴퍼니와 비상기고 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거든요. 중국 관련 저출산권 아가방 컴퍼니가 이미 대급등했어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권이 바로 뭐냐? 화장품주인데 이짬볼이에요. 같이 차트 볼게요. 저 이짬볼은 우리 기법반의 매집주이다 유튜브 통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 많이 드린 겁니다. 수익이 지금 많이 나있고 지금 우리 아직 안 팔았죠. 자, 31,000원대가 가장 고점이 33,000원대 이게 나름대로 저항선이라고 그러는데 돌파되면 35,000원까지 보는데 일단 가장 먼저는 32,000원선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짬볼하고 같이 제가 항상 봤던 게 뭐죠? 노랑풍선이잖아요. 신풍제약이나 이런 제약바위 목선 그런 것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노리고 여행 가면은 엄청난 코로나 시대 끝나면은 여행, 화장품, 이 수요에 대한 폭발 엄청나게 급등할 게 바로 뭐죠? 노랑풍선과 그 다음에 하나투어와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동연 관련주는 단발이겠죠. 아무래도 파괴력이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보다 약한데 한방을 할 거예요. 파괴력이 약하지만 출판회가 있으면 꼭 출판회 전에 사야 됩니다. 해당주가 PM풍년,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CS글로벌, SG글로벌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 화면창에 이 관심종목창을 만들어놨죠. 자, 그럼 PM풍년, SG글로벌,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중에서 그래도 안전한 종목이 바로 뭐냐? SG글로벌로 보여요. SG글로벌이 좀 빠지면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자, 대북주 아난티가 7,000원대 유튜브 통해서 노래 부르는데 어느새 만원대예요. 보름 이후 다시 대북주 사볼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의 출발도 대북이고 유니피케이션 아마 엔딩도 대북주로 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상장 심사 청구 기한이 6월 15일이에요. 아주 아이비 투자 넵튠 대성 창투 꼭 봐야 됩니다. 일정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예비 심사 청구 기한이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한국금융지주와 우선주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 있죠. 6월 22일 일정이에요. KMW 기관의 에이스테크 솔리드 오일 솔루션인데요. 차트 볼게요.
자, KMW5G 관련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죠. 엔시테크 바닥 치고 올라왔죠. 오일솔루션 바닥 치고 올라왔죠. 기가레인 더 급등했죠. 대장은 뭐다? 기가레인이에요. 기가레인. 기가레인 저점 나와보면 사볼만합니다. 자, 이스타항공 본입찰 6월 14일이에요. 6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림과 상방울과 펜오션이에요. 하림 차트는 조금 애매하죠. 상방울 300일 저항선에 한 번, 두 번 두드려 맞았어요. 좀 내려오겠죠? 펜오션은 안정적이네요. 모험한다 그러면 상방울이 조정 나오면 사볼만하다. 650원 정도까지나 660원 정도 여기서 5%, 7%, 10%, 8%, 9% 이 정도 밀려버리면 땡큐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6월 7일 월요일 내일이에요. WWDC 세계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주 봐야 되고요. 이베이 코리아 메가 본입찰 바로 뭐예요? 한국 맥널티. 6월 7일 월요일 일정은 그 안 하겠죠. 왜? 이건 이미 그 전에 봐야 돼요. 자, 이런 발표를 치시는 게 이거를 발표해야 됩니다. 우주항공주 달 탐사가 누리호가 연합 탐사 계획이 언제다? 올 10월이에요. 자, 제가 우주항공주에 대한 노래 불러가지고 에피소드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2021년은 뭐다? 우주항공회다. 그럼 두세 달간 우주항공주가 쉬었어요. 세트레가이나 이런 거 많이 쉬었어요. 총 청년원 치면은 제가 우주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자, 그럼 6월 6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세트레가이, 한양 디지텍, 인텔리언테크, 에피송, 제노코 이런 거 하락할 때 조정이 아니고 하락. 좀 많이 빠져라 이 말이에요. 그 10월이니까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7월 정도? 바람 6월 말 정도,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여우시고요. CCT가 삼성증권 통해서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 인박스로 있어요. 엠벤츠 투자와 안합해서 눌림목 나올 때 모으시길 바라고요. 6월 8일 화요일 날 네이버 관련 일정. 그러면 기업 인수 목적회사 삼성 머스트팩 5가 8일과 9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삼성 스펙 4호에. 자, 삼성 스펙 4호는 급등주급이 치료를 크게 먹자. 유튜브 멤버십 통해서 바로 정지먹은 그 다음 날, 이때 제 추천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도 드렸고,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카톡으로 기법반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자, 이게 좀 밀리면 땡큐하고 잡아볼 만하다. 왜? 스펙 관련주가 또 일정이 수요일에 있으니까 내일 월요일장 밀리면 매수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6월 9일 수요일 날 배터리 데이가 있어요. 그 배터리 데이 하면 뭐다? 바로 배터리 관련주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보셔야 되고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 역시 수요일 날 열립니다.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NDC가 역시 열리는데요. 해당주는 넥슨 GT에. 카페 24가 6월 9일 날 수요일 날 인플루언스 커머스 웨비나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6월 9일 수요일 날 또 중요한 일정이 컨퍼런스 위드 MIT ILP가 있어요. 이때 신풍제약 피라맥스 임상 이상 발표가 약간 흘리는 듯이 좋으면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아니면 살라살라 감추는 식으로 흘리는 식으로 예상 나올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겠죠.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체킹하시고요. 6월 10일 목요일 날 이란의 핵합의. 그 핵 관련주 봐야 돼요, 이때. 핵 관련주. 그럼 핵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저 이미 올라간 것이 바로 일진파워죠. 이등주가 뭐예요? 보성파워텍이잖아요. 이 두 개가 조정이 나오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 러시아 백신. 코바박 방안이 언제냐? 6월 10일 목요일이에요. 그럼 이트론과 EID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트론과 EID는 어떻게 될 거냐? 앞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뭐랍니다. 결국 나중에 EID 같은 경우 300원 이하로 간다 봐야 되고요. 이트론 500원 이하로 빠진다 봐야 됩니다. 세력이 이미 빼먹고 또 빼먹은 주식이에요. 개잡주예요. 여러분들 박살 봐요. 29만원 이상 산 주주들 있죠. 아직까지 작살나고 있죠.
신풍제 15만원에 샀어. 아직도 첨부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죽고 있죠. 마찬가지. 이 트럼프가 해야 되는 세력이 이미 빼먹은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하락하면 단타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11일 금요일 날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 DDI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엘비루셈이 상장한다 그러네요. 신규 상장.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샘CNS 1등주 55% 이틀간, 3년 SNC는 하루짜리, 재주매주는 하루도 못 갔어. 장중 25% 급등하고 폭락했어. ADM코는 5% 상승하고 급락했어. 다음 신규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샘CNS 먹고 난 뒤에 3년 SNC 먹었죠. 제주맥주 시가 추천해서 25% 팔았죠. ADM 코리아는 추천 안 했지만 제가 5%밖에 못 먹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신규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디지털 화폐 일정이 있어요. K사인과 SGA 솔루션, SGA 한네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국민의힘이 6월 11일 전당대회 개최해서 당 대표 선발 예정이다 그래요.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가 마지막 파동이 남았다.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가 있다. 6월 14일부터 17일이다. 그 다음에 서울 VR, AR 엑스포가 있다. 6월 16일부터 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 엑스포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일정이죠.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에서 그린 뉴딜 엑스포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일정이에요. 체크해야 됩니다. 자, 중기주 성적 보고는 1년간 중기주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1억 가지고 있으면 5억 원 다 됐을 거예요. 5 이상. 실자산 수익률 5 이상 나왔고, 물론 최근에는 알레코지아, 박셀바이오, 이거밖에 수익실을 안 했고, 지금 주력인 엠벤지 투자와 아나페스가 안 올라갔어. 조금 힘들어 할 거예요. 자, 백전백선 중기주예요. 우리 기법반, 직장인반, 한번 갈 평상위원 믿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중기주 정보 열람하기 클릭하면 현재 중기주 현황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응책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정리가의 채널에서 제가 회원 전용 영상에 멤버십 전용 정실적 2부 영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 또 우리 기법반이나 직장인반도 주식투자 하원단이라 생각하고 월 12,000원 내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추가 가입해서 12,000원 큰 돈 아니니까 충분히 효과 볼 거예요. 정실주 2부 영상과 간혹 가다가 멤버십 전용 추천주와 멤버십 전용 기법 강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업로드한 동영상, 아무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핸드폰이나 결제할 수 있는데 월 12,000원이에요. 참고로 항상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멤버십은 어디서 한다?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돈을 저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한 데 가지고 카톡으로 추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2,000원 내고 주식투자 하원단이라 생각하고 회원 전용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기법 강의와 또 2부 영상, 정실주 2부 영상과 간혹가다 멤버십 전용 추천주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문자로 추천달라, 매일매일 카톡으로 추천달라, 그거는 멤버십 회원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꼭 누구한 추천 받아가지고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기계적인 것보다 평생 지급을 간다 생각하고 왜 사야 되는가, 차트가 어떤 모습인가, 재무가 어떤 재무인가, 세력이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슈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공부하시고 매매를 하다 보시면 실력이 하나하나 증가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6월 주차 파이팅 하시고 안정적인 매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